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 브릿지는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 들어섭니다. 지하 2층, 지상 27층 6개 동 규모로 총 593세대고 전용면적 84제곱미터 419세대, 전용면적 101제곱미터 174세대를 공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들어서는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분양 예정인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교통 입지는 좀 어떤가요? 예, 전반적인 입지를 보시면은 고덕 강일지구 마지막 분양 단지로서의 의미가 좀 깊어 보입니다. 5호선 강일역까지 도보로 9분에서 10분 정도면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니까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겠죠. 그리고 뭐 도로교통을 보시더라도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라든지 중부고속도로,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 올림픽대로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입지를 살펴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은 남아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는 있는데 서울시 전체적인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좀 충분했다면 그렇게 많은 관심을 보일 만한 입지는 사실 아니기는 합니다. 뭐 일각에서는 원베일리 얼마 전에 이제 분양이 진행이 됐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탈락한 고득점자들이 대거 뭐 지원을 할 것이다 라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같은 수준으로 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뭐 둔촌주공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러한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서울시의 분양 물량이 워낙에나 좀 희소한 상황이고 고덕 강일지구의 마지막 분양 단지로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그 시각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단지의 주변 생활 인프라와 좀 교육 환경은 어떤가요? 예, 단지로부터 11분 거리에 강솔초등학교가 있고 5분 거리에,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 이제 한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 그 초등학교 학교 배정 상황을 보시면은 강일지구 내 인접해 있는 블록의 강동 리엠파크, 이 리엠파크에 거주하고 계신 이 주민들은 강솔초등학교에 이제 배정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해 두시면 되겠고, 뭐 앞으로도 좀 변경 가능성은 있겠죠. 그리고 14분에서 15분 거리에 윤슬중학교, 그리고 강일고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 뭐 대학병원으로서는 강동경희대학교 병원, 스타필드 한암, 벌말근린공원, 또 한강이 인접해 있어서 녹지 공간이라든지 뭐 수변공원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분양이 진행된 고덕 강일 제일 풍경채는 전용 84제곱미터가 평균 8억 6천만 원대의 분양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이 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분양가와 향후 시세를 전망해 본다면요? 예. 사실 시차가 아주 크지는 않죠. 제일 풍경채와 시차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이제 분기가 좀 바뀌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를 반영해서 어느 정도는 분양가가 좀 상승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뭐 참고를 해보실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의 경과의 한쪽 편에서 입지를 놓고 봤을 때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는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의 서쪽 편에 위치해 있고 또 이 강일 오반 브릿지는 수도권 이 제일 순환 고속도로의 동쪽에 있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이 하남시와 많은 부분, 이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입지의 그 우월성을 놓고 봤을 때는 조금 처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 가격 수준은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감안을 했을 때는 제일 풍경채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실제 모집 공고가 발표된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정확한 금액을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면은 전용 84제곱미터 419세대가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8억 5천만 원 내에 분양 가격을 예상하시면 되겠고 전용 101제곱미터의 경우에는 174세대가 배정이 되어 있죠. 10억 5천만 원 내외의 분양 가격을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용 101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분양가가 9억을 초과할 것이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은 이제 안 되는 상황인 것이죠. 이 부분은 미리 좀 인식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미사강변 센트럴 풍경채, 그러니까 2019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이고 726세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비교 대상으로서 가장 적절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이 아파트의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1천만 원의 실거래가 내역을 최근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용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 시세 대비 3억에서 3억 5천 정도 좀 뭐 저렴한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서울 강동구인데도 불구하고 수도권 제일 순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서쪽과 동쪽이 좀 분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한 이 강동, 이 강일 지구 안에서도 수도권 제일 순환도로 고속도로 이 동쪽편에 위치해 있는 곳들은 하남시의 시세의 영향을 받게 되고 좀 동일한 생활권으로 묶이게 되는 경향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완벽한 강동이라고 할 수 있는 완벽한 그 서울의 특징을 갖고 있는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고덕 아르테오는 사실 34평형 84제곱미터가 17억에서 18억까지도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두 지역 간의 가격의 격차, 시세의 격차는 좀 큰 편이다라는 것도 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입니다. 이와 관련한 청약 제도를 체크해 보자면요. 예,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에 특히 이제 서울특별시는 50%를 해당 지역, 서울이 되겠죠? 서울시 2년 이상 연속 거주하신 분에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할당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는 서울시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 인천 거주자에게 할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전용 101제곱미터죠. 50%는 추첨제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공택지이면서 또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5년, 8년, 10년에 각각의 가격 수준에 따른 전매 제한 기간이 부여가 될 텐데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가 8년에 적용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어서 8년을 전매 제한 기간으로 미리 한번 예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기 때문에 역시나 의무 거주 기간이 따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격 수준 뭐 동일하게 적용을 했을 때 3년의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차이가 있다면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는 올해 2월 19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 거주 의무 기간에 적용해서 아슬아슬하게 좀 제외가 되었었던 단지고 이 강일 어반브릿지 같은 경우에는 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기존에 이 강일 힐스테이트 리쉬빌 강일의 경우에 가점 이제 84점 만점이 나오기도 했었고 또 고덕강일 제일 풍경채도 최고 가점 82점까지도 높은 가점을 기록했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 보실 만한 부분이긴 한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특정 어떤 단지에 최고 가점이 몇 점이 나왔다 이것만 보고 이 단지가 굉장히 좋은 단지다 이렇게 단정 지으셔서는 또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점의 수준을 떠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의 규모가 딱 그 단지의 분양가격까지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서울 수도권 전반적으로 분양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추세여서 내가 아무리 뭐 높은 가점을 갖고 있더라도 나는 딱 이 단지까지만 가능하다. 그 정도의 예산 수준이다. 여기에 맞춰서 돈에 맞춰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사항으로서만 좀 보시는 것이 이제는 적절한 시기가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기존에 내 직장 문제라든지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관련해서 이 지역이 이 단지가 나한테 어울린다라고 그런 확실한 실거주에 입각한 판단이 드실 때 한번 지원을 해보실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울 강동구 고덕 강일지구에 들어설 이편한 세상 강일 어반브릿지의 분양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유익한 부동산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싸한 분양 정보를 확실하게 분석한다. 분양 올림픽. 한발 앞서 이슈를 말한다. 부동산 이슈앤 브리핑. 머니에스와 함께하는 부동산 정보. 머니앤더시티. 누구나 다 될 수 있는 건축주만의 프로젝트. 건축주 프로젝트 세미나. 쇼미더 고민. 진짜. 좋아요. 뀨. 뿌잉뿌잉.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